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트레저사입니다. 오늘 재밌게 놀아봅시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레저사입니다. 웃고 농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후회하지 않게 저희가 만들 거기 때문에 네,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이만 못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씨? 그럼 안 아, 죄송합니다. 잘 알고 있죠? 네, 오랜만이에요! 후배분들 만난 생각에 설레가지고 머리 빨개졌습니다. 어때요? 저 사실 어제 잠이 안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설레가지고. 근데 오늘 무대를 딱 했는데 트레저메이커분들 이렇게 뛰어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굿보이. 강해서 하지 않을 겁니다. 고마워요 진짜. 전까지 묻어
갑자기 태산 안 본대. 선생님. 야 세로이 어디 가냐? 넌 내가 지킨다 했지? 좀 맞으러 와. 아 뭐 민심 썼다? 우리 팡으로나 먹으러 갈까요? 제가 쏠게. 재밌게 한 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아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아사히 씨가 여장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나요? 너무 예뻤어가지고. 아니 무슨 서포트 아닙니다. 예, 너무 예쁘지 않았나요 사이? 예. 전요? 예뻐.
그럼 오늘 어땠나요? 저는 진짜 이 오늘 이 순간이 되게 투메한테 받은 선물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투메한테도 이 시간이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진짜 잊지 못할 추억 저한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뭔가 마지막 날에 아쉬워할 줄 알았는데 첫날에 벌써 아쉽네요. 투메 진짜 사랑해요. 고마워요. 화이팅!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열심히 하는 트레저 될 테니까 응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냥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네. 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아가면서 돌아와 보셨을 때 아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하는 추억이 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되게 영광이거든요. 귀여워. 소름 돋고 귀여워. 그냥 그런 하루가 되었었으면 좋겠고 저한테는 충분히 돌아봤을 때 추억이 되는 하루였었어가지고 오늘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두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눈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맞아요.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저사입니다. 등산 갔다 오셨다고 아침에. 귀여워. 아침에 등산 갔다 오셨다고. 귀여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인님 부활. 또 아까 아침에 좀 밥을 먹고 오니까 얼굴이 좀 부어서 이거 알라서 썼네. 아니야 이거 알라서 이 어제 했으니까 그거? 아 맞아요. 저는 이 추워지면 이제 또 겨울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소원 빌라고 트리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건전지가 없어서 진짜? LED가 안 돼서 나중에 공연 끝나고? 네 나중에 공연 끝나고 건전지 사가지고 이렇게 야 우리 도영씨 그것도 말해주세요. 어떤 거? 저희가 생일 축하해준 걸 미리 알고 일부러 화장실 갔다 와서 아 그래서 그 스토리는요 진짜 생각은 안 했거든요. 사실 커피를 좀 많이 마셔서 화장실 갔는데 멤버들도 앞에 있고 준비 형이 그때 화장실 들어와서 도영아 안무가 형이 찾으시는데 해가지고 다 끝났는데 갑자기 찾으신다 해가지고 에이 뭐야 이거 약간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했지만 네. 또 나오니까 또 멤버들이 또 이렇게 아니 근데 너가 네. 화장실에서 나올 때 그 표정이 대박이었어. 피식하면서 약간 어떤 그 얼굴 한번 잡아주세요. 이거였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촛불에 그런 걸 뻔했잖아. 지금 이 느낌이
재밌게 오늘도 무대한 것 같아가지고 투메 여러분들 덕분에 앞으로도 더 멋있는 무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VCR의 주인공 우리가 사랑하는 트레저 메이커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마음에 들었죠? 다들 앞으로도 많이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 성장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랩 실력을 키워야겠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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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이요! 넌 귀여워! 현석이 형! 형 사랑스러워! 현석이 형! 현석이 형! 아니 저는 형이 제일 멋있다 생각해요. 아 고맙다. 저도요. 아니, 고맙다. 네. 아 너무 잘생겨서 우리 요시랑도 또. 아니요. 다음에 또 저희가 T5처럼 또 여러 가지 조합으로 멤버가 10명이다 보니까 오. 경우의 수가 28,000개 정도 나오잖아요? 28,000개의 조합으로도 저희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예.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나오는 새로운 유닛 조합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를 했는데 앞에 제가 그냥 부르거든요. 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네, 맞아요. 들려요. 네, 맞아요. 고마워. 우리 지훈이 형의 안바를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근데 안바가 여러분들 정말 살살 그죠? 정환이가 연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죠? 살짝 큰 것 같아. 아 진짜 곤란하다. 나는 그냥 힘센 척 하는 게 아니라 힘세게 태어난 거야. 어쩔 수 없는데. 이번에 제가 콘서트를 하면서 보석함 때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뭔가 또 못하고 좀 뭐가 아니었는데 응원으로 저를 이렇게 가수로 만들어주고 진짜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 이런 큰 무대 3일 동안 쓰게 해주신 팀애들한테 진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아, 그리고 사실 이 콘서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있었는데 이렇게 꽉 짜서 다 와주시고 진짜 틈에가 항상 저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최고의 존재입니다. 저의 인생으로서 심장 같은 그런 중요한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틈에 분들한테도 감사하지만 주변 스태프분들 YG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뭔가 노래하고 랩하고 같이 뭐 곡 만들고 하는 게 저의 너무 유일한 행복입니다. 감사하고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와우. So sweet. 야, 바로 컨셉. 야, 집중. 항상 이런 재밌는 시간들은 좋은 시간들은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은데 항상 최선을 다해도 무대 내려가면 항상 아쉬운 마음이 제일 크거든요. 항상 오늘 함성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게 저한테 가장 큰 힘인데 오늘 되게 힘 많이 얻어가는 것 같고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래하고 춤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다 틈에로 가득 찼던 한 해였던 것 같아서 되게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이 2023년까지 저희와 함께 따뜻하게 한번 좋은 추억들로 마무리 지어봐요. 서울에 혼자 올라와가지고 연습생 하면서 데뷔하기까지 정말 다사다난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기분 좋은 일보다는 기분 안 좋고 좀 우울한 날들이 좀 많았었어요. 좀 깜깜한 날들이었죠. 근데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 나서 저는 이렇게 생긋생긋 잘 웃게 되는 아이가 됐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보내주시는 이 응원으로 저희가 항상 앞으로도 좋은 앨범 낼 수 있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번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음악으로 무대에 대한 태도로 더 보여드리는 가수가 되려고 더 노력하고 있고요.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멤버들한테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현석이 형과 같이 팀의 리더긴 하지만 이 리더의 이 책무를 정확히 다 하고 있나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멤버들한테 우리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멤버들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미안하고 고마운 만큼 책임감 있게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저희 멤버들한테도 자랑스러운 멤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어. 항상 고마워요. 항상 고마워. 항상 사랑해요. 원래 이전에 저였다면 지금 이미 지금 여기 물바다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안 난다는 게 뭔 의미인지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한테 없던 이 감정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처음으로 선물해 주실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지윤이 저랑 같이 아까 말했다시피 같이 리더하면서 네, 둘이 참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멤버들을 잘 이끌고 있는 게 맞을까? 트레저의 미래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팀에게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지윤이 얼굴을 보면은 아, 그냥 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힘이 나게 됩니다. 리더가 둘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지윤이가 옆에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좋고 지윤이랑 같이 함께 한 세월이 한 8년 넘으니까 네, 지윤이한테 그렇게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고 우리 요시한테는 참 애가 많이 여리고 연습할 때도
실수도 많이 하고 형한테도 나는 요시 힘든 거 알아요. 우리 요시가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 그거 내색 안 하고 항상 팬분들한테 좋은 말, 좋은 의미 넘겨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고 대견하고 항상 정말 더 우쭈쭈 해주고 싶은 정말 저에게는 끝없는 영원한 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준규 항상 밝죠. 네, 항상 밝고 여러분들에게 밝게 다가가는데 우리 준규도 정말 이번에 무브 만들고 하면 그리고 뭐 밤 뭐 아무쪼도 준비하면서 그리고 수록되지 않았던 많은 곡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하면서 부스 안에서 머리 쥐어짜고 그런 준규에게 어떻게 박수를 안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준규가 고생 많이 했고 다음에 이제 우리 사이도 우리 사이가 참 그게 있어요. 정말 평소 조용한 것 같은데 멤버들이 딱 루즈해져 있다 뭐 스케줄 하다가 피곤해 보인다 하면 바로 그냥 이거 풀업을 시켜주는 근데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이도 사이의 에너지를 그 힘든 와중에도 멤버들 위해 써주는 거잖아요. 몸을 한 번 더 쓰고 손가락을 한 번 더 쓰고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항상 좋은 노래 써주고 그리고 우리 재혁이 항상 중간에서 동생과 형들 사이 중간에서 참 짓궂은 일도 많이 당하는데 연습할 때 특히 많이 막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거 다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모습이 정말 저는 형임에도 리스펙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도영이 도영이랑은 YG도 같이 들어와서 오랜 세월 같이 해왔는데 뭐 하나 빠짐없이 멋있는 아이입니다. 진짜 부정적인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가끔 우리가 놀리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놀리는 거에서 끝입니다. 그걸로 더 뭐라 하지 마세요. 도영이는 도영이고요. 도영이는 그렇게라도 자기를 꾸며서라도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고 멤버들한테 표현해야 하고 싶어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영이는 도영이 그대로 삐로도 토통이 그대로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루토! 우리 루토도 진짜 참 애가 멀때같이 커가지고 목소리도 낮고 안 그런 것 같죠? 엄청 여려요. 엄청 여리고 생각 많고 근데 가끔은 정말 형 같고 형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고민을 들어주고 고민을 털어줍니다. 털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털어주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거를 루트가 항상 해주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정우 정우는 진짜 어른입니다. 우리 정우가 진짜 어른이에요. 어떻게 형용해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우는 그냥 이대로만 정말 이대로만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날개 피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무대 누비고 마이크 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했어. 그냥 정우한테는 맨날 그 말만 해요.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그걸 위해 우리 팀원분들의 힘 필요한 거 그리고 우리 정환이 성인 된다고 하지만 영원한 저희의 막내죠. 우리 틈의 막내이고 우리 정환이도 참 저도 막내 봐서 아는데 진짜 힘들 거예요. 막내라는 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서로의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정말 정환이도 어른입니다. 예, 우리 틈에가 보기에는 마냥 그냥 아기이고 그러실 수 있겠지만 우리 정환이는 무대를 위해서 진짜 뭐 하나하나 매번 댄서분들한테 이게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정말 예. 네. 야 진짜 다 10명 다 멋있어요. 근데 그런 10명한테 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부족한데 아이 너는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에요. 왜? 아 진짜 부족해요. 왜냐면은 이 멋있는 9명을 지훈이 형 함께 네, 이끌어 간다는 게 정말 저는 아직 부족해요. 앞으로 이 멋있는 아이들이 더 멋있고 날개 필 수 있도록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뒤에서 받쳐주면서 애들 멋있게 이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민석이 형 고마워. 또 고마워. 사랑해. 항상 고맙다. 사랑해. 혹여나 트레저가 뭐. 뭐 막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막 우리가 꾸부정꾸부정 할아버지가 되면은 그때는 트레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전 세계가 아니더라도 지금 계신 분들한테만큼이라도 이 10명의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이 꼭 죽기 전에 한 번은 떠오르는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럴 수 있는 트레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남자 아, 때문에 울어? 말이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마워. 사랑해.